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이스트 공대생 모델 허성보입니다. 제가 벌써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이 정도 클래스가 됐다는 게 참 감개무량하네요. 오늘 뭐 이렇게 킬링벌스 옛날부터 너무너무 좋아해서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밀당 PT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허성범의 킬링벌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있어야 킬링벌스를 하는 건데 이거 킬링벌스 맞지 않나요? 네, 킬링벌스가 아니라 킬링문항스입니다. 뭐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킬링문항스. 네, 뭐 저한테 좀 더 어울리긴 하겠네요. 그럼 뭐 당황하지 않고 밀당 PT와 함께하는 킬링문항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서 열받는 문제를, 왜 내가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문제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공식들, 유형들, 오늘 이것만 보면 초등학생이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쉽게 킬링 해드릴게요. 첫 번째 킬링할 문항수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듣기만 해도 신문을 날 키워드립니다. 뭐냐고요? 바로 거속시입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는 노래 나오고 있어요. 이 거속시는요, 거리 속력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다시 한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이동한 게 20km 남았고 수연이가 달린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잡해 보이시다. 지금부터 심지어 초등학생 둔 어머니들도 아이와 함께 풀 수 있도록 제가 쉽게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위가 이동한 거리를 X라고 두고 수연이가 이동한 거리를 Y라고 뒀을 때 연립방정식 그냥 세우면 되는 겁니다. 둘이 이동한 거리가 X 더하기 Y는 20km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면 성범위의 속력 15분의 성범위의 거리 X는 수연이의 속력분의 수연이와의 거리와 같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X는 12, Y는 8. 그래서 수연이가 이동한 거리는 8km, 정답은 8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 거속식, 제가 알려드린 공식과 풀이만 보면 이제 틀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빨리 말했더니 목이 좀 마르네요.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수는요, 듣기만 해도 멀미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확률 문제죠. 아, 특별히 이번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좀 더 앞으로 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들리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이 타는 소리. 제작진들이 시켰습니다. 저렇게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공을 각각 하나씩 뽑았을 때 같은 색깔의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두 개 다 흰 공의 확률, 두 개 다 검은 공의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먼저 흰 공의 확률 먼저 구해보면 6분의 4, 6개 중에 4개 곱하기 5개 중에 2개 더하기 검은 공의 확률 구하면 6분의 2 곱하기 5개 중에 3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5분의 7이 나옵니다. 아, 벌써 끝이야? 하실 수 있는데 네, 벌써 끝입니다. 쉽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확률도 킬링 해봤고요. 장작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더워서 이제 좀 노래도 바꾸고 다음 킬링 문항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몇 점이요? 어? 아닌 거? 아,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다 10점 만점이죠. 이제 바로 진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판왕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미분입니다. 미분, 우리 끝판왕 문제에 맞춰서 힙한 비트가 나오겠습니다. 어제 덧셈 뺄셈 배운 초등학생이 들어도 제가 바로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본 문제예요. 함수 fx는 2x제곱 빼기 x, x3제곱 더하기 6에 대해서 f'-1을 구하래요. 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간단한 것은 곱해져 있는 식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미그금이로 외웠습니다. 미그 더하기 금이 이게 뭐냐면 미분한 거 그대로 둔 거 미분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써볼게요. f'x는
얘를 미분한 거. 얘 미분 어떻게 돼요? 차수 곱하고 차수에서 1 빼면 되죠. 4x 빼기 1. 여기 미분했습니다. 미분한 거. 그리고 그대로 x 세제곱 플러스 6 더하기 그대로 2x 제곱 마이너스 2 미분한 거 3x 제곱 2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정답은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참 쉽죠? 네, 노래가 굉장히 신나는데요. 삼각함수의 미분을 하다 보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외워야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제가 꼭 절대 까먹지 않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썼던 방법입니다. 우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리고 탄젠트가 제일 재밌어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신코 코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꼬꼬마 신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일마 탄탄분해 탄푸탄.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할 거 없을 때,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 집 갈 때 이럴 때 머릿속으로 이 공식 한 번씩 외워보시고 신코 코신, 꼬꼬마 신신, 일마 탄탄분해 탄푸탄 하시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아주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미분과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쉽게 킬링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킬링 문항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신나고 방정맞냐고. 이번 킬링 문항수 바로 방정식이기 때문이죠. 재미없었나요? 전 이런 드립 좋아합니다.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방정식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요 그래프를, 방정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예쁜 하트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심담한 고구마 같은 게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하트여야 하고요. 네, 예쁜 하트고 마음이 착한 분들에게는 분명 예쁜 하트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구마처럼 보인다면 당신 아직 저와 그만큼 친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이렇게 해서 공부에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쉬어가는 타임이었고요. 그러면 마지막 문항수 비트? 아니, 문제 해주세요. 이번엔 또 어떤 챌린저블한 킬링 문항들이 나올지. 이게 왜 킬링 문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틀리면 3일간 펭귄 프사로 살아야 합니다.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문제! 부대찌개 3인분을 먹으면 부대찌개 1인분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부대찌개 20인분을 시키면 몇 인분을 먹을 수 있을지.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부대찌개 20인분을 숫자랑 3으로 나눠주면 몇이 됩니까? 6.66666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들이 대답해보세요. 6.66이니까 정답은? 6이라고 하신 분들 다 이제 펭귄 부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요게 문제가 이제 트릭이 있는데요. 제가 분명 정답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라고 읽어드렸는데 제 말을 잘 안 듣고 문제를 똑바로 듣지 않은 여러분들은 네, 펭귄 부사로 꼭 바꾸시길 바라겠고,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늘 말해주는 게 있어요. 문제의 기본은 문제를 잘 읽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방금 속았던 것처럼 문제에게 어이없이 낚이지 마시고요. 문제 꼭 풀 때 먼저 잘 읽고 조건 확인하는 습관부터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노래가 수학문제랑 어울리는 노래. 어쨌든 뭐 수학문제를 다 부셔버린다 마음으로 네, 이런 노래 듣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허성범의 킬링 문항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제일 킹받아하는 문제들, 뭐 찢어진 달력, 달력을 왜 찢는 건지, 적분, 미분한 거 왜 자꾸 적분하는 건지, 그리고 통계, 중복조합 등등 엄청 많죠. 그래서 댓글로 요청이 많으면 일당 PT에서 학생들이 어렵다고 한 문제를 모아서 다시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오늘 지루했던 공부 재밌게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 꼭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밀당 PT와 함께한 킬링 문항스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범이었습니다. 안녕!